Times. 네, 아름다운 텔레캐스트입니다. 네, 이것 또한 일본의 여름 바다가 생각나는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이브리드 2는 아니고요. 네.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스파클 텔레캐스터. 굉장히 진짜 멋있어요.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를 연상시키게 하는 기타가 많네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지금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되거든요. 네. 이 블랙 로즈우드 핑거보드 버전이 네. 있고요. 그리고 블루, 실버 이렇게 있는데 이 블루를 저희가 오늘 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은 실버도 있구나. 가격은 184만 4천 원인데 은총 씨가 과연 이 디자인을 근본으로 쳐줄 것인지. 아 이거는 근본이랑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예쁜 거예요. 아, 네. 아, 진짜 그 기준을 알 수가 없군요. 네. 왜냐, 그리고 저는 그건 했어요. 텔레캐스터는 우리가 빅스비 달린 모델도 있고 앞에 험버커에 뒤에 이제 싱글인 것도 있고 싱글 싱글도 있고 험버커 험버커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어떠한 변형된 근본들이 존재해서 저는 텔레는 오히려 약간 이상하게 좀 변칙적이어도 좀 멋있는데, 스트라토캐스터 그거 하나만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좀 용납이 안 됩니다. 스트랫곤데였군요. 네, 스트랫곤데. 알겠습니다. 쓰고 텔레는 열려 있습니다. 쓰고 텔레는 열려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막 신라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텔레는 그 변형이 텔레는 워낙 많다 보니까 먼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스트랩만 건들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없는 기준 쥐어짜내서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오늘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네. 스파클 텔레캐스터 184만 4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48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레트 뒤뚤레 78mm고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메이플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와.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에 본너 42mm, 팬더 니켈 플레이티드 010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광일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블랙탑 필터 트론 두 개 들어있는 게 요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킬퍼죠, 킬퍼. 저는 사실 필터 트론을 팬더에서 다른 기타에 올라가 있는 걸 본 기억이 없는데 혹시 기억나는 모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터 트론과 팬더라니 이거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드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테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더인데 그레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세팅으로 예전에 커스텀 주문도 하려고 했었고 아니면 여기에 P90 오 제가 좋다. 텔레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이거 엄청 부드럽네요. 지금 리어 픽업인데 마샬이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타들은 다 얌전해. 그죠? 예. 오늘 다 예쁘장하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얌전한 게 꽁꽁거리죠 소리가 되게. 이게 지금 보면은 입자감이 굉장히 곱고 예. 게인이 하이 게인이 먹는데 부담스럽거나 쏘거나 사납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면서도 뭔가 방실방실 웃고 예. 있는 것 같은 되게 성격 좋은 게인의 그런 사운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 트론 이 필터 트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저출력 험버커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싱글 코일에 비해서는 당연히 힘이 세지만 기본 또 험버커에 비해서는 그렇죠. 출력이 그렇죠. 적고 그래요, 예. 훨씬 데피니션이 좋은 좀 더 선명도가 있는. 그래서 이런 픽업이 이 저출력에다가 고해상도인 이 험버커 필터 트론이 요즘 가장 각광받는 장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모던 워십. 모던 워십에서 워십. 그레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워십 기타에서 그 싱글 코일에 어떤 어쨌든 찬양을 하는데 막 날카롭게 쏘고 막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해도 부담이 없으면서도 성실하게 사운드를 뽑아주는 저출력 험버커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인업을 사장님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바로 그레치의 하이 센서티브 필터 트론이 있거든요. 근데 저 기타를 누가 쓰는 거냐? 이 크리스 로차라는 이 기타리스트가 워십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가 이제 감성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던 워십에 특화되어 있는 텔레캐스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래, 있겠네요. 이런 소리 잘 나죠. 그죠? 예쁘고 선명한데 쏘지 않아. 또 쏘지 않아. 개인은 찌그러질 때까지 찌그러졌는데도 홀리하잖아요. 홀리. 와 진짜 이름답게 치시네요. 은총. 그렇죠. 은총이 느껴. 은총이 느껴지는 네. 그런 기타. 그래서 뭐 아까 뭐 형님 오늘 지금 갑자기 또 정리를 해주신 것들이 제가 텔레에 보면 이런 뭐 이상한 점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루나 씨의 기타리스트 스기조 또 보면은 뭐 텔레를 쓰진 않지만 그 약간 텔레 같이 기타를 쓰는 스트레스 쓰거든요. 그래서 뭐 피구공 세 개 박아놓고 뭐 그 루나 씨 스기조가 내는 또 톤도 보면 앰비언트 톤이 많잖아요. 공간기 엄청 많이 걸려 있고 그런 사운드들이 또 잘 나는. 또 픽업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방금 전에 이제 공간기에 묻혀보니까 정말 홀리한 느낌이 싹 나네요. 네네네.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운드 특성에 대해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문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은총 기타 드리겠습니다. 은총 기타.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주평 드리면 아구아구 예뻐라. 아구아구 예뻐라. 맞아요. 사운드가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홀리텔레. 홀리텔레. 홀텔. 네, 홀텔. 네.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7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9, 총점 81점. 오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9점. 평균 79점. 오오. 뭐 전혀 뭔가 약간 오늘의 그 메인 모델이라고 생각 안 했던 모델에서 다크호스 같은 점수가 빡 나왔습니다. 79점 아주 좋은 점수고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디자인이 18, 18, 19로 은총씨가 오히려 디자인을 더 많이 줬어요. 아우 너무 예쁘잖아요. 네, 은총씨의 이 기준 스트랩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죠. 텔레로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겠다. 그죠. 텔레로는 진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필터트론이 장착된 텔레란이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예 월십 기타로 갑니다. 네. 워십의 명인 크리스 로차의 하이 센서티브 필터 트론의 그레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워십 기타를 맞이하는 이건 또 은총 씨의 마무리가 또 필요하겠죠. 네. 은총을 가득 담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